안녕하세요. 저는 면목댁에서 실령님을 모시고 있는 제자 연희궁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2020년에 지금 진짜 코로나 때문에 네. 아시죠? 네. 네? 코로나 난리인 거. 네, 네. 코로나 때문에도 난리고 응. 뭐 참 우리나라가 지금 시끌벅적하잖아요. 이제 구군이 좀 어떨지 선생님 생각. 저는 한마디로 말해서 구군에 대해서는 난장판이 날 것이며 이제 아직도 이제 2020년 초잖아요. 이제 1월 달이고 1월, 2월, 3월 총선 4월 15일입니까? 4월 15일 총선 때 총선 지나고까지 계속 이거는 7, 8월 때까지는 계속 난장판이 될 것이다. 나라 안의 살림이 엉망진창이잖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국민들 사는 것도 그렇고 뭐 아까 코로나 바이러스 네, 그것도 뭐 한간에는 뭐 이게 뭐 농간이다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도 우리나라가 어쨌든 하니까 이거 참 조심스러운 말이에요. 솔직히 나라 조심스러운 말이라서 잘은 모르겠지만 좀 정치에 대해서도 그렇고 나라에서도 그렇고 잘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난장판은 날 것이다. 가려질 것이다. 7월 8월까지 가려질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좀 괜찮아지고 이런 저희 같은 일반인들 뭐 서민들이 좀 살아가는데 그래도 좀 숨 좀 돌리려면은 네. 한 몇 월쯤 숨 좀 돌리려면요. 네. 9월 달 정도가 돼야 되지 않겠나. 음력 9월이요. 옛날 같으면 총선 때 좀 이렇게 활기가 좀 많이 막 이렇게 돈도 나래 돈도 좀 풀어서 지금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돈도 막혀 있고 거기다가 지금 바이러스 때문에 영업이고 상업이고 모든 게 지금 다 정지가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나라 살림이 지금 안 돌아가는 기계가 한마디로 기계가 멈춰져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힘들죠. 이럴 때는 좀 어떻게 지내는 게 좀 좋을까요? 어떻게 지내는 게? 네. 과도한 욕심, 과도한 투자. 어쨌든 요 위기를 인지를 빨리 하고 조금 그래도 손해보지 않는 선에서 뭐 더 하려고 하지 말고 손해보지 않는 선에서 손해는 왜 안 보겠습니까? 많은 모아지는 거를 조금 욕심부리지 말고 그래도 유지만 해도 되지 않겠나 저는 생각을 해요. 예. 그만둔다고 해가지고 이게 또 더 나아지면 괜찮은데 더 나아질 것도 사실상 없거든요. 힘들어서 피하는 거잖아요. 근데 부딪히는 것도 또 어쨌든 개인적으로 파고 들어가면 전화 위복도 되는 경우도 또 있고 어쨌든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둘 다 같이 뭐 죽을 수는 없는 거니까. 근데 이번에 이런 코로나라는 이 바이러스는 기존에 있던 병보다 훨씬 더 좀 크게 강력하다. 문제가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게 지금 잠복기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잠복기간, 감기도 잠복기간이 있는데 이건 잠복기간 너무 길잖아. 근데 이 노출이 12월달서부터 벌써 중국에서는 이게 돌았다고 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엊그저께 며칠 안 됐잖아요. 그럼 그 상간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왕래를 했을 텐데 이게 잠복기간이 한 달 더 걸린다고 하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뭐 바이러스도 바이러스지만 더 좀 혼란, 강력하다라는 걸 떠나서 많이 혼란스럽다. 국민들이 많이 이걸로 인해서 혼란스러운데 죽음으로 사망으로 혼란스럽다기보다는 내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두려움과 경제적 이런 걸로 많이 혼란이 되는 거지 막상 뭐 치사율은 많이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네, 네. 이렇게 된 이유가 좀 이 경자년이라는 이 2020년이라는 해가 좀 우리나라에 대한 구분 자체가 좀 안 좋나요? 원래는 이 경자년 자체는 그렇게 썩 좋은 해는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어휘력도 나갈 때 경을 치다 시끄럽다 요란하다 소란하다 이런 경자가 들어가니까 더 시끄럽겠죠. 그런데다 구군 자체도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에요. 구군 자체라는 거는 대통령을 말하는 거잖아요. 대통령의 구군, 대통령의 운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 운도 그렇게 좋지는 않단 말이에요. 밀리는 그런 운이거든요. 나무를 타인으로 인해서 막 떠 밀리는 그런 운인데 거기다 경자년까지 들어가니까 많이 구설에 대통령이 구설이 오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라가 흔들리는 거잖아요. 대통령도 구설이 흔들리면 나라가 온 전체가 구설이고 하다못해 막 여기서 저기서 헛박 들어올 것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봐요. 그래서 경자년 국운은 참으로 안 좋다. 이 국운이 이렇게 안 좋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게 퍼지면서 나라가 되게 시끄러워지면서 되게 시끌벅적한데
그럼 이런 좀 사건 사고들로 인해서 가장 좀큰 피해를 보게 될뭐 업종이라든지 뭐 어디 어떤 일을 한다는 사람인지 그런 디테일하게 들어가 본다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자동차, 그다음에 의류, 그 분야 쪽이 조금 힘이 들것 같아요. 힘들어하는 분들 많으신 건데 좀 힘내시라고 네. 그래도 한 번씩 진짜 힘들죠. 진짜 엎친 데 겹치고, 정말 어떻게 이루 말을 할 수가 없이 지금 힘든 상황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럴 때일수록 뭐든지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아무리 대한민국이 힘들어도 요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조금 마음 조금 내려놓고, 조심스러운 거는 한번더 생각해서 조심스러운 건 하지 말고, 모든 게 이제 쌓이고 쌓이고 하면 병도 생기고 막 난리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좀 우리 국민들이 조금 좀 힘을 내서 서로 도와가면서 살아야 되지 않을까. 힘을 내야 되잖아요. 화이팅! 화이팅이야. 진짜 화이팅 해야 돼요.